오늘 중간에 하다 말았지? 응? 중간에 하다 말았는데 몇 번째냐? 응? 인후 공망할 자리야? 그 앞에 건다 했어? 사생육도에 역겁 신산에 있으니 그동안 본래 면목을 모르고 사생육도에 쓴 고생만 수도 없는 세월 속에 했으니 어찌 일찍이 한 걸음이라도 고향에 옮겼겠는가. 과가적성 필소리여 아룬공명 동정호심 청산각이라. 아룬공명 동정호 청산각. 피리소리 곡조가 아룬곡이라 이 말이지. 아룬곡. 아리란 말은 가는 구름도 피리소리가 아름다워서 잡아맨다 이 말이야. 아룬곡. 상내발이 청풍생이요 섬가응이 배구날이라 그런 말 있죠. 상내발이 청풍생이요 상내발 상쾌한 내라고 하는 것은 퉁소 소리가 발 피어오르니 청풍이 생하고 그 피리소리에 맑은 바람이 생겨나고 저 고문에 당나라 때 고문에 보면 등강각서문에 그런 말이 있어. 섬가응이 배구낭이라 섬세한 노랫소리가 응이란 말은 응어리입니다. 응어리 지니까 흘러가는 배구도 그 노랫소리를 듣기 위해서 멈춘다. 막을 앉잖아, 막을 앉자. 상내발이 청풍생이요, 섬과응이 배구나리라. 도를 깨달아가지고, 내 본분사를 깨달아 알았을 적에, 저렇게 내 마음속으로 밖에 모습들하고 같이 맑은 바람하고, 풍소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음악이 이렇게 생겨난다. 그런 표현이야. 응? 그러니 소 타고 집에 돌아가는 것은 마치 그 곡조가 아른곡이다. 흘러가는 구름도 잡아매가지고 길을 멈추게 한다. 여기는 곡의 이름이 동경호심 청산각이라 그러지. 동경호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티끌 세상 일 다 버리고 수행하면서 자연과 벗을 삼아서 동경호 같은데 강호 저 호숫가에 그런 또 청산에 올라다니니까 마음은 동경호에 있고 다리는 청산다래 청산. 세상 사람들은 산에 오른다 하는데 이 본분 입장에서는 청산이 다리가 있어 생겨가지고 걸어간다. 본래 면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청산이고 청산이 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선적인 의미로 해서 말귀를 알아들으려면은 이 몸땡이 의식구조가 다 사라져야 돼. 무안입이 설신에 무색성향 미촉법이 돼야 돼. 선생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셔 청풍이 생하는 걸로 일어나고 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청풍이 맑은 바람이 인다. 응? 그러니까 말릴 기자는
동사와 동사를 한 구절을 연계지어는 접속사로 봐야 돼. 상내 발하고 청풍생을 둘이 연결해주고 있단 말이야. 연결해주고 있단 말이열 있잖아. 또 그 앞에는 섬과 응이 그 다음에 백운 알이라 그렇잖아. 흰구름도 스님 부는 퉁소소리에 피리소리에 가다가 길을 멈추고 서성거린다. 우리가 우리 본래 면목을 찾아가지고 탐진치 망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다가 우리 본래 면목을 찾았을 적에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면목에 비유해서 하는 소리니까 길이 잘 들여져가지고 그 소를 타고 고향에 돌아가는 거. 선지식이 도를 깨달아서 자기 본래 면목 자리에 되돌아가는 거. 그게 고향이고 그게 견성이란 말이야. 동정호심 청산각이라. 다리는 어디에 다리냐? 청산의 다리고 마음은 동정호. 동정호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가보니까 한 800리나 800리 동정호 호수가 800리나 돼. 그 우리나라 생각하는 걸 생각하면 안 되구만. 저 간포 앞바다로 생각하면 돼. 동정호가 700리. 우리나라 생각하는 낙동강이니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호수가 커. 수연 여시나 간보하느니 노형은 유미기라. 소를 타고 집에 간다 하더라도 아직도 내 자신도 잊어버리고 소를 잊어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을 되찾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수연 여시나 감히 보고하노니 노형은 아직도 공부하는 노정에 있는 것이지 아직 본래 면목의 자리에 가서 안착을 못했다. 해마아 알겠느냐? 개심선사가 이 도리는 가르쳐 주었다. 망우존인이라. 소를 잊어버려야 돼. 예. 소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려야 돼. 인후구망 하셔야 돼. 응? 인후구망 한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응? 앞에 걸음 네가 한번 새겨봐라. 응? 한번 새겨봐. 망우존이라. 한번 새겨봐라. 망우존. 소는 잃고 사람은 그대로 있다. 소는 잊어버리고 사람은 존재한다. 응. 또 새겨봐. 새겨봐. 응? 이게 시부도 송 중에서 과감 스님 소하고 다른 스님들의 시부송도 있는데 이게 사부송에 들어오는 시부송인데 이게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하모 스님이 오가에 서리를 붙이고 시무송에는 내가 보건대 아직 발견하지 못하건대 경호 스님만이 이 시부도에 이렇게 송을 붙여가지고 서리적으로 풀이를 해가지고 논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뜻이 깊고 함축성이 있고 굉장히 어려워. 그 앞에도 보면은 뭐 선악이 굳이 심인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닦느냐. 그건 무슨 소리냐. 물로 물을 씻히는 것과 같다. 물로 어떻게 물을 씻히느냐. 근데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데 그런 갈등과 모순이 많아. 이 마음 공부는 수학 공식같이 무슨 삼각함수나 이차함수나 수학 공식같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공부는 궁극적에 가면은
전체의 하나 모습으로 원륭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선이니 악이니 중생이니 부처니 삼라만상의 모습이니 우주니 그런 게 하등에 해당이 안 돼. 그러면 내 마음을 깨닫는데 이 내 마음이 모양도 없고 이름도 붙이든가 어떻게 해가느냐. 이렇게 해가라. 응? 그러면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음심도 마음이고 음행하고 싶은 생각도 마음이고 좋은 물건 있으면 탐하는 마음도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끊으라고 하니까 그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본래 면목을 모르니까 마음 닦으라고 그러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닦고 응? 음심을 끊으라니까 조 잘라버리려고 생각하고 응? 이런 갈등들이 상대적으로 모순과 모순이 우리 마음 공부한테 많이 일어나는 게 그 일상생활의 전부야. 응? 그러니까 무심으로 닦거라, 무상으로 닦거라, 모습이 없이 닦거라, 무의로 닦거라, 맛이 없는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깃뿌리가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과 불교를 알면 그거 알면 저게 걸리고 저거 알면 저게 걸리고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 반야심경에 무아리비 설신의 없애라. 무색성향 미촉법 경계를 없애라. 내 주관과 객관이 서로 어울려가지고서 18기가 형성이 되는데 18기도 없애라.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응? 서울 스포츠를 보니까 국보투수라고 선동열이도 10년 공을 던지니까 힘이 조금 빠지더라. 응? 힘이 빠지더라. 투수가 뿔어라도 의식을 가지고 공을 던지면 컨트롤이 흩어져서 안 돼. 응? 힘이 빠져야 된다. 어제 아래 안국선원에 가가지고 강의하는데 전부 목에 기부수했어요. 한번 뚫어볼 거라고. 딱 앉아가지고 막 버티는 거야 이렇게. 그거 가지고 버티고 이렇게 목에 참나무봉들이 딱 공가가지고 버텨가지고 이목구 찾아가지고 해결된다면 나도 진식 찾았지 너마. 무수한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계속 경경 공부하고 선시에 오고 원각경이나 화엄경이나 능엄경이나 금강경이나 오가에들 서리 보면서 계속 타지고 걸르고 걸르고 또 걸르고 응? 그랬을 적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무심으로 돌아가고 편안한 경계가 온다 이 말이야. 응? 그 공이 그냥 본래 면목이라고 하니까 그냥 당장에 아는 것 같지. 너 본래 면목이라면은 내 모습이 부모 미생전의 모습이라는 동, 응? 정전 백수자화라는 동, 뭐 원각이라는 동, 뭐 진공묘이라는 동 다 생각 나름대로 다 이론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힘이 들어가고 그게 집착하고 그게 들어 먹고 안 그러면 망상 피우고 안 그러면 혼침 오고 안 그러면 시비하고 물어 뜯고 그게 공을 안 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으로 이렇게 작품을 그려내가지고 한 모습 작품으로 사는 것이 강호의 마음이고 청산의 달이다. 막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 아직도 남아있다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다. 부처님이 49년 설법하시고 나서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니까 한 말씀도 자기는 안 했다고 꼬리를 내려버리거든. 그 우리의 본래 면목자리는 모양을 만들어서 언어로 표현해서 꾸미고 장엄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야. 빗방울이 바다에 들어가면은 바닷물 전체가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공부를 통해서 수련을 하면은, 아, 이런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기쁘고 편안해지고, 내 몸이나 내 의식이나 밖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이런 경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무수하게 스쳐간다, 이 말이야. 그게 공부가 되는 거야.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허무하지 않는 게 없어. 동민거하라. 망우존인이라. 손은 일단 잊어버렸는데 무심으로 돌아가서 본래 면목에 얽매여가지고 본래 면목도 털어버려야 된다. 그 본래 면목이라는 걸 털어버리는데 공부하는 자기 자세는 아직은 남아있다 이 말이야. 자기 존재가 남아있다 이 말이야. 객관적인 대상이라든가 모든 모습들을 다 흔들어버리고 뿌려버렸는데 공부하는 자기 의식은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게 큰 병이라 그게. 응? 그런 차원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성인되는 것이고 부처되는 것이고 불교 역사를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는 도인의 성인의 경계인데 그게 뭐 하나쯤 그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야. 그냥 하도 들면 빵 터지면 그냥 부처님 세계에 이른다고 해놓으니까 그냥 여자고 남자고 다 목에다 기부서 박아놓고 한탕한다고 그게 한탕주의지. 에이? 무슨 공부가 문전 걸씨가 아니면 일합천금이냐. 그건 깡패들 세계나 하는 소리지 모습을 보고. 공부가 안 된다. 얼마나 피곤하냐. 그렇지만 그런 과정도 거쳐야 돼. 그런 과정도. 운동선수도 힘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 공부는 힘 빼는 거야. 힘 빼는 거. 운동선수는 육체적인 힘을 빼지만 그게 한 해 뒤에 운동해가지고 농구선수나 한 해 두 해 해가지고 그게 힘이 빠지나. 그것도 용맹경기를 해야 되지. 차라리 그럴 바에야 동민가라. 한숨 자라. 어찌 모름지기 실업은 그렇게 낭자, 에? 본분짜리를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본분짜리를 잊어버리고 너라는 존재를 잊어버리지 못해가지고 득성될 건 뭐 있느냐. 오련이 오똑. 오련이란 말은 우리가 석굴암에 올라가면 다람쥐가 돌 위에 혼자 오똑하니 앉아있는 걸 오련이라 그래요. 오련이란 말은 스님이 바위 위에 딱 앉아가지고 세상을 밑으로 보고 모든 것에 초월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오련이라 그래. 오련이 일 없이 앉아있으니 세월을 보내니 풀이 본래 봄이 오니까 풀이 푸르다 하더라. 에? 이런 소리도 그런 풀이 푸르다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존인이기 때문에 손은 잊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은 가져있기 때문에 그것도 덜 됐다. 응? 자개시 이것이야말로 옹기창 우에다가 쑥 뜸질하는 것 같다. 응? 마람을 보지 못했느냐 모름지기 청천에 또한 모름지기 방매인 미기는 소리다. 어떻게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왔느냐. 야, 피가 소나기 비가 한번 팍 쏟아지면 기분이 좋을 것 같는데 더운 여름에 모기는 물고 파리는 덕실거리고 뭔가 생각이 조금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피가 쏟아지면 좋으련만 피가 아직 안 온단 말이야. 에? 피를 잔뜩 기다리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 공부하는데. 비가 오고 난 뒤에 비가 오는 날에 하늘이 말짝 갤만도 한데 하늘이 또 찡찡하니 안개가 끼고 확 개지 않으니까 뭔가 마음 상태에서 지금 자기라는 주관의식이 남아가지고 찡찡하니 끼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소리가 전문적인 소리인데 너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응? 이해가 안 돼. 비록 그러나 이와 같으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자기가 있던 주관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무슨 마음의 행동이라고 하겠는가. 히히 작년을 공부한다고 문에 나오지 아니하니 문에 나오지 않고 주서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본래 면목 도가 탁 튀는가. 자북에 오래 앉아있다고 해도 도가 튀는가. 토암산에 올라가는 바위는 뭐 도통 허고 진진 감았지. 앉아있는 것만 해가지고 도가 통하는가. 수년을 자북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앉아있다라고 하니 이게 무슨 경계냐. 그게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향 자리 하취다. 이 썩을 향해서는 애시당초 똥이 와도 똥내로, 똥으로 가지 말고 주워 쪼아라. 똥도 누지 말고 그냥 똥오줌 싸는 게 얼마나 급한 거냐. 그런 의식도 하지 말고 참고 앉아라. 이게 무슨 소리냐. 부생 천착 불상관이라. 부생이란 말은 세상 일을 부생이라 그러지. 뜨고 나고 없어지고 천착. 세상이 천지개벽이 돼서 백해상견이 되든지 말든지 그저 쪼이고 쪼여 앉으고 저 불상관이라고 하니 이건 또 무슨 경계냐 이 말이야. 양 눈썹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대를 위해서 저치르노니 저두학년 무장처 운제청천 수제병이라. 머리를 낮추고 밑을 보고 얼굴을 하늘을 향해 가지고서 다 봐도 이 본분사 마음자리는 숨고 감출 것이 아니야. 흔히 드러나 있어. 삼라만상의 모습이 흔히 다 드러나 있어. 자꾸 피고 새울고 바람 불고 물소리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소리야. 기가 막힌 소리. 운제 청천 수제병이라. 비로소 그렇게 됐을 적에 구름은 구름답고 물은 물답게 물병에 있어야 되고 구름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성구는 안경 써야 되고 선문이는 성동이하고 탁구 쳐서 돈 따먹어야 되고 그게 못난 건 못난 것대로 잘난 건 잘난 것대로 다 그게 본분사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 모양다리를 잊어버리면 내가 못났다 잘났다 많이 가지고 있다 적게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굉장하다 뭐하다 필요 없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잖아. 정치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수행하는 이 우리 불가에는 그런 건 1%의 가치도 없어. 평생 그 짓거리하고 고통해가고 풀리지도 않는 거야 세상 일들은. 운제 청천 수제병이라. 구름은 구름 다 와야지. 물은 물 다 와야지. 운제 청천 수제병이라. 인우 구망이라. 이제 제대로 된 거요. 자기도 잊어버리고 소도 잊어버리고 구망이라. 탕탕한 본래 내 자리에 돌아왔다. 실이 서로 못다야 지다야 사바하. 실리 먹고 실리 실리 서로 못다야 지다야 사바하. 실리 서로 못다야 지다야 사바. 남무라 단나다라야야 남아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뭐지 사다바야 마 사다바야. 이게 불교에서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명호라든가 경전의 좋은 말씀을 요약해서 진언을 만든 거야. 그게 진언이야 이게. 그러니까 인우구망이라고 했을 적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려. 진언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선문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응?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인 것 같다고? 자기 자신을 왜 무서워하냐? 응? 응? 일선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죽는 거. 죽는 거? 죽는 거 아는 거. 죽는 거 아는 거? 죽는 거 아는 것이, 그 무슨 소리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을 때 두렵다. 예. 그건 자기 자신의 얘기고,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예. 죽으면 다 닦아오고, 그냥 몸 바꾸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 제일 무서운 것. 귀신. 응? 귀신이야? 하나도 안 무서운 게. 귀신. 귀신. 귀신이 제일 무서운 거야. 미국 사람들이 제일 예민한 게 귀신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을 환장한 거야. 전부 영화 보면은, 응? 귀신 만들어가지고. 핵무기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이원론적인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모양 있는 건 다 잡아내지만 모양 없는 건 미국 문화는 못 잡아내니까 그렇게 엉터리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죽이고, 막, 찢이고, 복구고, 뭐, 개들 심리라고는 한계가 있는 게, 이 동양학에서, 동양선에서 보면은, 개들은 거의 생활의 공포야. 응? 저그들은 석유도 안 쓰고, 이라크 전쟁해가지고 석유 파다가 다 쓰고, 지구 온난화 현상은 미국 문화가 다 해치면서 입으로는 큰 소리 치고, 핵무기는 저그들이 다 만들어내놓고, 입은 못하게 공갈 치고 막. 두려움과 공포증에 사로잡힌 것들이 미국 문화입니다. 모양이 보이지 않는 건 못 잡으니까 그 귀신 영화를 많이 만드는 것이 그게 미국의 헐리우드야. 그게. 예? 뭐 작품이 제대로 뭐 된 게 있더냐? 귀신이 제일 무섭냐?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그건. 귀신은 누가 본 사람 누가 있어? 응? 못 사? 귀신 목소리도 들어봤어? 본 사람이 없어? 봤던 사람이 많은데 뭘 그리야? 귀신 목소리는 난 들어봤어. 네 이름이 뭐냐? 예, 버부. 버부? 예. 넌 법무사 대표지? 예. 귀신 목소리는 뒤끝이 흐려. 예? 뒤끝이 흐려. 밤중에 무슨 목소리 뒤끝이 흐르면 귀신이 너 부른 줄 알아. 말하자면은 명원 스님 할 적에, 뭐 이런 게 다 귀신 소리야. 예? 뒤끝이 흐려, 그건. 예? 그건 중엄신의 소리가 그 소리야. 많이 들어, 그런 게. 나무에서 오는 목신도 그래, 울음소리가. 훅! 훅! 한단 말이야. 명원 스님 이러면 사람이 부르고, 밤중에 이러면, 이러면은 나가면 안 돼. 그 귀신이 부르는 소리야. 예? 그럼 또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귀신이 또 무서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퇴마사요. 예? 퇴마사요. 퇴마사는 뭐예요? 아, 그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귀신 쫓아내는 거야. 부자. 응?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붙여버리면, 은 저놈이 뭐, 거기 종사하다 온 놈 같다. 척척 맞춰버리네. 응? 응? 더마다 저 온 놈, 저는 귀신 붙은 놈이다. 응? 이 적이라는 말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이 적이야, 또. 귀신 잡아먹는 귀신이 있다, 이 말이야. 응? 귀신 잡아먹는 거, 귀신 잡아먹는 것이 이게 이제 옴 소로소로 시리시리 사바 옴마니 반매 뭐 이런데 그 귀신을 잡아먹는 것이 적이야. 귀신 중에 귀신 잡아먹는 게 적이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선방에서 선지식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타당 분별을 없애고 중생이다 불이다 없애고 이 우주를 없애버리고 공부하는 본분납자들을 죽이는 소리가 척 한단 말이야.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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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도 사라지고 색깔도 사라지고 우주도 사라지고 이게 공부하는 스님들이 활보다도 더 진한 응축되어 있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과 소를 다 잊어버리니까 진언이 나오는 거야. 옴 소로 소로 시리시리 사바. 이누구마이라. 그 옛날에 보면은 일본 집들은 다 다락이 있고 나무로 만들어서 2층 집이고 저 쓰레받침 끌고 다니잖아. 사람이 억울해 죽은 사람들이 밤에 나와가지고 울음소리라니까 부르는 소리가 이제 기승 울음소리는 사람 울음소리 또 달라. 우는 소리가 뒤끝이 흐리다 하면 그건 귀신의 울음소리다 그렇게 알아야 돼. 스님들 중에서 약간 귀신 모습을 띠고 있는 나하고 도반 스님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데 내가 보면 귀신이 붙었는데 자기는 그건 몰라. 덕민 스님이라는데 덕민해 이런 말이야. 덕민해 이런단 말이야. 응? 그 귀신 붙여 귀신. 차가 잘린 거니까. 차가 잘린 거고 이놈아 목소리하고 그 구분이 안 되나 이놈아. 웃긴다 저놈이. 밤중에 매번이는 부르면 나가면 안 된다. 도랑 천지가 귀신이야, 이놈들아. 다 귀신이야. 이 선에서는 귀신이란 게 뭐 존재하지도 않아. 응?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 그 차이야. 밤은 귀신이고 밝은 건 낮은 물이고 응? 명암.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옛날 우리 국민학교 어렸을 때 애가 죽으면은 학교 가는 길목에다가 요 뭐 성황당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애 죽은 애들을 묻어놓잖아. 비가 오든지 혼자 거기 지나갈 때는 막 소름이 끼치고 벌벌 떨린다 막 떨려. 떨려 귀신 나온다고 했사니까 아주 민감하지. 그것도 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 귀신이 있겠냐. 지가 귀신인데 뭐. 응? 그러니까 인후구망이라고 했을 적에 다 떨어져 나가는 그 경계를 진언을 통해서 시리시리 서로서로 모지삼아 이런 소리를 여기다 삽입시켜가지고 경어스님이 말씀하신 게 재밌어요. 응? 이 영감이 응? 이 영감이 우리 내 구미에 딱 맞는 영감이에요. 응? 공부가 이렇게 정도 올라와야 돼. 우적양화여 적양화여 또 버들꽃을 따미여 버들꽃을 따미여 일 다 해 마쳤으니까 뭐 할 일이 뭐 있냐. 에? 봄이 오면 겨울가에 버들까가지 꽃이 피니까 에? 자기도 잊어버리고 소도 잊어버리니까 응? 작년 수행이 도차면 작년 수행에서 이 경계에 이르면은 각시 미망 전도라 도리의 아득하고 거꾸로 넘어진다. 응? 이누 구마의 경계까지 가버리는데 원래 나한테 다 갖춰져 있는 것들이고 내 본래 면목인데 내가 뭐 때문에 딴 짓을 하고 밖에서 찾고 이런 과정에 왔었던가. 아 허무감 마저 드는 거예요. 응? 허무감 마저 드는 거예요. 응. 허무감 마저 드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다 갖춰져 있고 내가 다 원만하고 내 본래 면목이 별로 그 자리였는데 왜 그동안 그렇게 소 찾는다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인고에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해왔냐 이 말이야. 알고 보니까 천하 쉬운 것이고 에?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당장에 알아버리는 천하의 쉬운 것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공로도
박씨 미망 전도라. 작년 수행이 여기에 이르면은. 그러니까 불교는 아침, 저녁 너들이 반야심경을 외우지만 또 화두도 들고 또 이제 엄마니 밥 매운 주문도 하고 주문도 하지만 불교는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야. 자꾸 리바이브를 해. 자꾸 제자리에서. 번복 수천만 번, 수억만 번. 자꾸 제자리, 제자리에서. 응? 무수하게. 응? 탁구 선수가 탁구 스윙을 하루에 3만 번씩 한다듯이. 응? 각시미망 전도로 돼 불치 일푼전이라. 여태까지 공부한 그 힘에 비해서 일푼의 돈도 불치 치라고 하는 것은 곧다 할 때는 발을 직자지만 여기서는 갑이라고 할 적에는 치로 발음을 해야 돼. 불치 일푼전이라.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 일푼의 돈도 갑을 치러서 받을 수가 없다. 허무하다 이 말이지. 응? 그동안 이건 내 건데, 내 모습인데 왜 그렇게 딴 데서 그렇게 차가 닦고 공부를 했느냐. 그렇지만 해마 알겠느냐 마느냐. 새해 장군은 새해는 장군령이요 환중은 천자치기라 갈 하고 또 한 번 가랬다. 새해는 변방을 새해라 그러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까 싶어서 장군들을 변방에다가 파견을 해서 다른 나라들이 침범하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응? 나라가 변방이 조용한 것이고 또 환중은 서울 아래 앉아가지고서 명령 내리는 건 천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천자의 명령을 잘 따르는 장안, 저 변방의 장수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어떤 질서가 내적으로 유지된다면은 전쟁이 없이 평안한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과 소를 함께 잊어버렸을 적에 내 마음도 편코 또 밖에 삼라만상의 모습에 내가 상처를 안 받고 꺼달리지 않고 집착하니까 밖에도 편코 안에도 편코 내 마음 안은 천자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이고 육진의 경계는 밖의 모습이니까 육진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그러니까 변방에는 장군들이 서울에는 천자가 명령을 잘해서 나라가 평화스럽고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다. 이게 우리 본래 살림살이야. 응? 또 그런 마음도 부글부글 끓고 밖에 모습 보면은 그게 또 혹해가지고 꺼달려 다녀줘. 이게 깨닫지 못한 사람 중생들 살림살이 전부라. 반본하노니라. 완전히 내 본래 면목의 근원자리에 도달아가지고 근본에서 돌아가서 완전히 해양을 한다 이 말이지. 응? 학경수장이나 단지지구요. 오리다리가 비록 길지만 잘라버린 즉석은 근심스러워하고 오리다리가 비록 짧으나 이어준 즉석 근심을 하다. 아니 뭐라고 그게 다리가 그렇게 기냐. 에? 오리다리하고 학다리하고 좀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그렇대야지. 니 다리는 왜 이렇게 길고 우리 다리는 왜 이렇게 짧냐. 응? 타고난 업이 그래서 그런 건데 업을 바꿔가지고 똑같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자연산이 아니야. 인스턴트지. 응? 그렇잖아.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진리를 깨닫고 본래 면목을 알면은 그 행복에 그걸 이룰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응? 아들 나면 다 이승엽이나 박찬호 된 놈 아들 나가서 돈 벌고 싶고, 딸 나면 박세리나 뭐, 미세리나 그런 것들 좀 나가지고 골프 가르쳐가지고 다 돈 벌고 싶고, 뭐 하고 뭐 그런 건데, 박찬호라고 행복하고, 응? 골프 못 치고 그냥, 응?
청소나하고 하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피곤하고 뭐 그런 건 아니야. 이치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를 알아버리면은 행복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1등 공무원이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치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경제 담당을 해야 되는 거. 응? 수학자라고 영어자로 해가지고 하면은 애들이 뭐 논아버린 것 같지만 유학하는 놈들 미국 문화에 적응이 안 되고 한국에 돌아오면은 한국 문화에 적응이 안 되고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이 이명박이 정치가 그렇게 망하는 거라 그런 게. 학다리가 아무리 길지만 잘라가지고 오리다리하고 야 바람수 맞춰라 그러면 하기 그 괴로워하지 헐라 그러겠냐? 안 그렇지? 응? 아, 길면 길대로 쓸모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아름답냐? 쫙 빠지는 게. 쫙 빠진 게. 응? 매미는 넓적은이 펑 퍼졌는데 벌은 또 허리가 짤쓸하잖아. 매미 허리하고 벌 허리하고 그렇게 바람수를 맞추려고 조금씩 날아가지고 붙여봐라. 꼬양다리가 뭐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치를 알고 본래 면목을 깨달으면 삶을 하나하나 봐도 다 그 이치야. 삶을 하나하나 봐도 다 그 이치다. 진리고. 출가해서 이런 공부 못하면은 평생 인간 팔 쓰고 고생하고 뽁적거리고 장가가고 뭐 하다가 마치면. 응?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도 소견이 안 되려면 소견. 소견이 안 되려면 안 돼. 응? 소견 빼기. 응? 말이 기가 막히잖아. 하계 다리가 비록 길지만 길다고 쓸모없다고 자른 짓은 하계 온다 가겠냐? 오리다리가 비록 짧지만 하계다리를 끊어서 오리다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해준다 그러면 오리가 하겠느냐? 응? 그놈의 다리가 짧은데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입이 넓적한 게 아주 재밌잖아. 응? 바루는 불뚝 착팽이요. 너희들 먹는 바루는 시럽은 자루가 달릴 필요가 없고 바루는 저렇게 둥글둥글해야 되면 네 가지 이렇게 포개져가지고 저래지. 바로 편리하다 싶어서 저기 자루를 하나 달아봐라. 바루로서 가치가 없지? 물푸는 바가지나 모르지만, 그죠? 바루는 바르대로, 물푸는 바가지는 바가지대로, 응? 솥단지는 솥단지대로. 부득 착병이야. 이런 데는 득자를 밑에 동사 수식에 지는 부사로 실어금 실어금 당위성을 나타내는 부사로 꼭꼭 새겨줘야 돼. 응? 하득 임기 낭자 어찌 실어금 이렇게 바쁘게 설치되어 있냐 할 때 어떨 득자도 실어금이라고 꼭 그렇게 새겨줘야 된다. 바루가 자루가 필요하냐 자루가 필요 없냐 선문이? 네. 바루가 자루가 필요해 있어? 없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 네. 그럼 너는 이제 알아버렸네? 그럴 때 딱 눈치 태고 알아버려야 돼. 응? 조리는 또한 셈이, 물이 줄줄 셈이 있어야 마땅하다. 조리는 쌀 이르는 조리 있지? 예. 쌀만 이렇게 건지고 물은 밑으로 흘러야 그 조리답지. 조리가 물이 밑으로 흐르지 않으면 조리 같지 않잖아. 조리 나 알지? 조리 봤어? 신선해도는 조리를 모를 건데. 밥하고 쌀 지쳐가지고. 그러지. 그 물이 줄줄 새야지, 그건 딱 맞지. 바로가 물이 새면 안 되잖아, 또 바로는. 이치가 다 그런 거야. 응? 그런 속에서 우리 별내 면목을 알고 깨닫고 살았을 적에 그게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부처님이고 조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가 모두 이루어지고 장음이 되고 해야 된다. 응? 면주엔 부자여 병주엔 철이라. 면주는 중국의 약재 부자가 많이 나. 에? 면주에서 나는 부자야 양만이 그게 자연산이지 다른 데서 나는 건 그게 양호지를 못해. 응?
삼배는 어디 삼배가 제일 낫냐? 안동. 안동포. 그렇지. 응? 경주포는 있어, 없어? 없지. 비빔밥은 어디 비빔밥이 맛있냐? 그러지. 무슨 퀴즈 담당 한 것 같다, 자네. 천둥 나와버려. 응? 아, 비빔밥은 전주 비빔밥이지. 서울에 전주 비빔밥은 인스턴트이지. 여 밑에 가면 전부 전주집이다.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경상도 사람이라. 경상도 사람들 왜 음식점을 전주집이라고 써 붙여놨냐,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 수학여행 옛날 많이 오면은, 그 밥 먹고 뭐 하라고, 같은 고향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주집이라. 전부 구라라 그래. 예? 구라. 그게 아니고 그 전부 인스턴트지. 부자는 중국에서 면주에 나는 부자야만이 오리지널. 응? 도다리하고 광어하고 눈동자가 달라 안 달라? 그러지. 도다리는 반대편, 광어는 반대편.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지간은 뭐야? 사자하고 호랭이하고 연애해서 난 것이 뭐야? 라이거. 그건 그것도 인간이 만드는 자연산이 아니잖아. 불법은 이놈들아 그렇게 쉬운 거야. 응?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되지를 않아. 에? 못났더라도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부모 노릇도 해야 되고, 접장 노릇도 해야 되고, 직원 노릇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그게 행복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지. 응? 불법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응? 대통령도 안 돼. 포항에는 뭐가 많이 나? 포항. 포항에 무슨 큰 공장이 있어? 제철. 제철? 포항에서 철이 나야지 경주에서 철이 나면 되느냐? 응? 병주에는 철이 많이 난대. 만물이 무비본처라. 응? 만물이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소 아닌 것이 없어. 응? 상소리는 상소리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내가 좋아하는 꽃만 한 가지 좋다고 해가지고 정원에 심어놔봐. 그게 무슨 정원이겠냐? 여러 가지 꽃이 서로 어울려. 예? 미물 하나, 사물 하나, 곤충을 하나 봐도 그거 다 그의 진리가 들어있어. 행복의 조건이. 여기 고양이도 다 마찬가지. 알고, 원래 면목을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집착하고 살아가느냐, 해탈하고 살아가느냐, 고착. 만 가지 삼라만상의 모습은 본래 자기 처소 아닌 것이 없어. 그렇게 세상에 살아나갔을 적에, 호미 천시다의 족살이니라. 좋은 쌀, 호남 곡창에서 나는 좋은 쌀, 지천으로 널려있는 뗄나무덕꾼들이, 뗄나무가 많으니까, 족살이니라 동서남북 사람들이 임금이 있는지 천자가 있는지 모르고 격양가 부리면서 그렇게 모두 편안히 자유를 구가하고 산다 이 말. 쌀이 좋은 쌀도 많고 천한 나무들이 뭐 널려 있어. 살인이 좋게 나무 많고 양식 많으면 다 행복한 것이지. 응? 시계 이것은 이난 호남성하에 취화 첩피요. 호남 성 아래에 불을 붙이는 아이의 입모습은 입뿌리가 뾰족하고, 중국에 가면 호남 성 아래에 사는 거지들도 많고 스님들도 거기서 살고 그러는데, 아침 밥을 짓는데 불 켜가지고 불 떼가지고 저 아침 밥을 짓는데 꼬매들이 불을 붙여가지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거기에다 불법이 다 들어있다, 이 말. 응? 자연스러운 것. 호남 성하에 불을 부른 아이의 입모습은 불이 휘자, 첩이, 불이가 뾰족하다. 불을 불려가니까 휘, 휘. 거기도 행복의 조건이 다 있다, 이 말. 절에 독서 탄설이라, 부처님 경전 읽는데 소리를 내서 읽으면 혀가 탄설, 혀가
예? 벼시 야문하니까 똑똑똑 떨어지잖아. 피파 소리 같지. 응? 소리를 내서 경을 읽어야 그게 자연의 맛이 나지. 응? 너들은 글을 안 읽으니까. 응? 각 읽는 자도 너들은 인스턴트야. 글 많이 읽는 게 자연산이야. 응? 글 누가 제일 많이 읽냐? 그 하나만 자연산이지. 첨부 선무 인제는 인스턴트다. 응? 학인이면 다 아냐? 학인이 글을 읽어야 학인이지. 응? 왜 글을 안 읽어? 응? 소견배이가 지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가 생각하는 것이 선악 시비 대가리에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탁하고 온고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쇠 같은 고집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부처님 경배받아 대가에 안 들어가고 누구 잘잘못만 그냥 눈에 보이고 그냥 시비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망하는 거지. 그게 망하는 게 지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지. 응? 불을 붙이기 위해서 입을 뾰족하게 후후하고 불을 붙이고 또 자연상. 경 읽는 스님의 목소리가 자연상. 그게 다 불법이란 말이야. 야시 대우 가풍이라 대우 스님이 호남성 밑에서 사시면서 입으로 불 불어가지고 불 피우는 거나 경 읽는 거나 이게 다 자연적인 자연상으로 하기 깨닫고 진리를 알고 오면은 어디든지 진리 아닌 것이 없다. 개뉴 읽고 하니 부제 내지다. 다시 한 구절이 있는데 내일 오면 내일 가르쳐주겠다. 경어선생님 그렇게 막 불법 얘기를 한두 가지 일일이 걸어서 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또 내일 오면 또 내일 또 가르쳐줄 거마. 반도는 이제 직권대 어디 가는가? 만포장인데 뭐, 응? 만포장. 바닷 강물이 썩어버리면은 냄새가 나지만 비가 오고 이렇게 씻어 내려가면은 강이 새롭게 살아나야 그게. 에? 그게 본래면 뭐, 그 본래면, 응? 큰 바위에 비가 살짝 오니까 파란 이끼가 살아난다. 그게 보려면 뭐? 그게 보려면 응?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썩은 물이야. 썩은 물 속에 연탄 찌꺼기 내버리면 개구리도 못 살아. 전부 탐진치, 동이다, 명예다, 잘났다, 못났다, 박사다, 우박사다,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은 거의 그런 소리야. 우리 불교에서 볼 적이야. 뭐 가치가 있어요. 수수입전이라 손을 들이우고 시장 바닥에 들어간다. 수수란 말은 자비의 손을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늘어뜨려가지고 이제 중생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시장 바닥에 들어가서 시장, 중생 세계에 들어가서 중생 포기하고 깨달음을 갖게 하고 자기는 겸손하고 하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수수입전. 예.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견성성불하면은 마지막에는 중생의 해양이 뒤따르니까 저 사람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르다면 모르지만 내가 깨달으면 저 사람도 깨닫게 해줘야 돼. 응? 내가 부자면 저 사람도 부자가 돼야 돼. 이게 불법이야. 응? 선무인은 돈 호주머니에 얼마 가지고 있냐? 1,000원짜리 몇 장 밖에 없어. 성동이나? 2,3만 있습니다. 200만 원이나 있어? 2,3만 원. 2,3만 원? 그러면 저 선무인 조금 줘라. 응? 중노를 해가지고 공부하면 소견빼기가 못 썩으게, 응? 공부를 하고 이런 걸 보고 기쁘고 수행을 해야 피도 맑아지고 인상도 바꿔지고, 예? 대장부의 기운이 팍팍 솟거지. 못났다고, 꾀째째하다고, 무식하다고, 뭐하다고, 포기하고, 뭐하고. 갈 때는 지옥밖에 없어, 그게, 응? 수수입전이란 말은 사람들 가르쳐주면서 포기하면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인간이 사는 시장바닥에. 응? 궁극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산다. 우주적인 삶을 사는 사람. 몽여지 몽이여 석인지 가나야시 천진형사라. 몽여지 몽이여 나무로 만든 여자의 꿈이여 돌로 만든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 나무로 만든 여자의 꿈도 그건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돌을 깨닫고 본래 면목을 알아서 인우를 구망해버리고 반번 환원했을 때에 도인의 살림살이는 무심으로 돌아가서 무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몽여의 꿈이요 석인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도인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표현해. 이것들이 다 무심이잖아. 인위적인 것이 아니잖아. 생명이 없잖아. 마치 도인의 마음씀씀이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엄연히 나무로 만든 여자하고 돌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는 육진의 그림자일 수밖에 없다. 그것도 무심으로 살고 무심으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눈앞에 나타나는 육진의 경계 그림자예요. 무상지 불도 난용이요 비로지 정의하기야. 모습이 없는 부처라고 해도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는 무상의 부처님의 높은 자리라 하더라도 이 본분 입장에서는 무상지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니까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본분 입장에서는 비로지정이 하기리요 비로자나불의 가장 진리의 높은 자리가 뭐 그렇게 귀한 것이 있겠느냐. 본분의 입장에서는 무상지불도 비로지정도 인간이 만들어낸 명사 형용사에 지나지 않아 싹 쓸어버려 무엇이 귀한 것인가? 요 방초 안 꽃피는 풀 언덕 위에서 유라고 하는 것은 무예형 해가지고 피리를 불고 놀고 숭노화주라 갈대꽃 피는 물가에서 밤마다 잠을 잔다. 기가 막히나. 이게 일마친 도인의 경기야. 방초 언두에서 피리를 불고 저녁에 잘 적에는 도인의 경계가 최고의 자연의 사랑이요. 도인의 경계는 골짜기에 흐르는 물 한 방울이 자기 피야. 무슨 청소하고 쓰레기 몇 개 줍고 뭐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자연 환경이니 뭐니 운동이니 그딴 소리가 말이 안 맞는 소리. 이치를 알고 해야 돼. 자연 환경 운동도. 에? 녹색정도 정치도 마찬가지죠. 방초 안두에서 놀고 갈뜨거 피는 물가에서 자고 걸망을 짊어지고 시가지 다르면서 엄서로 서로 시리시리 사바 해가지고 요령을 흔들면서 마을로 들어가서 반야심경 외워주고 반야심경 그게 마지막 할 일이야. 마지막 할 일이 그거야. 경원 스님은 그렇게 가셨어. 응? 시기요사한 경계라. 이것이 본분사 일 마친 사람의 경계다. 이 지경에 와버리면은 앞에 전일에 소찾기 위해서 풀을 밟고 다니고 소를 찾는 시절로 더불어 갔느냐 갔지 않느냐. 응? 전에는 뭘 이루기 위해서 설설거렸지만 혼자 본래 내 모습에 되돌아갔는데 내 모습에 본래 모습에 되돌아가서 할 일은 뭐야? 방초 안대에 피리를 불고 갈대급 피는 물가에서 잠을 자고 걸망지고 시내에 들어가서 요령 흔들고 반야심경 쳐주고 피야 유혈전된 행수 차간시득이니라. 내 이런 소리 피부 밑에 가죽 밑에 피가 있는 놈이면은 다행히 모름지기 눈을 딱 붙여야사
비로소 이 경계를 얻을 수가 있다. 학장님이 강의해 주는 건 그냥 들으면 안 돼, 너들은. 응? 이걸 외워야 돼. 응? 피가 있고, 가죽 밑에 피가 있고, 눈을 끔뿍거리고, 기계가 있는 사람은 해결해야 돼. 차관이란 말은 우리 일상적인 육군과 육진의 경계 내 어떤 정신이라든가 시야를 거기에 붙이지 말고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응? 높은데 본래 면목을 잘해. 거기에 눈을 업그레이드해서 딱 붙여라, 이 말이야. 시야가 좀 맑고 청정하고 높은데 돌아, 이 말이야, 시야를. 응?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벼슬에 다투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코딱 카테코를 못 벗어나잖아. 응? 인후 구망, 반본, 한원, 수수 입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어 스님의 심우도에 자기 소견을 붙여서 자기 깨달은 대로 자기 본래 면목의 살인사비로 이 풀어서, 이런 걸 설이라 그래. 풀어서. 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렇게 보면, 뒤에 보면 논설하잖아, 논설. 응? 논설한 사람들을 그런 내가 들어 보고 이렇게 뭐 했었는데, 응? 뭐, 본분사를 모르니까, 사람들 충동짓거리나 하고 시비거리나 만들고, 다 이 세상에 글 쓴 사람들이 본래 면목을 모르니까 확실하게 똑바로 사건 처리 제시를 못해. 좋은 대로 걸리고 나쁘면 나쁜 대로 걸리고 일 있으면 사람 선동거리고 대통령 물미기기나 하고 뭐하고 뭐하고 응? 이런 것을 내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응?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음미를 하면은 아 경어가 따라 있냐? 내가 경어지 응? 내가 경어지 응? 읽어봐라. 6월달에 비가 많이 하고 폭포물이 보이니까 서산스님이 불일폭포에 쌍계가 왜 불일폭포라서 지은 시야 아니? 달라. 맛이 달라. 세속 시인들하고. 응? 불일폭포는 너들 안 가봤지만 우리나라에서 폭포가 제일 긴 게 불일폭포야. 눈이 천악동에서 흘러내려오는 눈이 합류가 돼가지고 불일폭포에 떨어지고 물량이 많으면 그 계곡에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사람이 그 들어가 버리면 중간이 안 돼. 응? 6월에 비 상설하니 6월달에 서리 눈이 날리니 혼신이 냉사철이라 몸 전체가 차갑기와 쩌떡거리와 같다. 불이폭포 올라가서 응? 성진 동학심이요 폭포의 물소리는 골짜기의 심장을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시키고 우레진짜 그 폭포의 물 색깔은 저 허공의 뼈까지 뺏어버렸다. 응? 허공은 없는 것이고 허공은 뼈는 뼈라고 할 적에는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색깔이 있다 없다 없다 든 유무의 색깔까지 통째로 뺏어버렸다. 폭포의 색깔이. 그게 뭐냐, 내 주인공을 의미하는. 달려. 응? 툭 튀어. 6월에 서리 눈이 내리니까. 얼마나 차가워서 6월에 서리 눈이 내는 것도. 응? 6월에 서리 눈이 누르면 그 상식 가지고는 모르지. 상식 가지고 몰라. 일반 고정관념 상식이 벗어나 버려야 돼. 응? 삼동에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눈이 내린 삼동에. 천년동은 썩은 고목나무가.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구하의 설악이라 응? 여름 하안도 결제 구하에 눈꽃이 날린다 이런
상식을 초월해, 고정관념 초월한 밖에, 고정관념을 부숴버리고 흔들버리는 거예요. 6월에 소리와 눈이 날리니 몸 전체가 차갑기가 철과 같다. 그 폭포의 소리는 골짜기의 심장을 진동시키고 흔드는데 그 폭포의 색깔은 허공의 뼈를 탈취해버렸다. 한번 새겨봐, 선문. 6월에 소리와 눈이 내리니 몸이 진짜인데? 응? 맨 이자를 모르겠어. 혼자, 둥글 혼자. 네? 둥글 혼. 둥글 혼자? 물 주변에 군사군 한 자. 혼! 네. 혼신. 몸 전체가. 몸 전체가. 차갑기가. 쇳덩어리와 같다. 시원하지. 더위가 식혀버려. 어디 냉장고가 필요하냐? 선풍기가 뭐가 필요해? 에어컨이 뭐가 필요해? 딱 여기 앉아서 보면 불이 폭포 소식이 떠오르지. 또. 폭포 소리가 골짜기의 그 심장을 진동시키니? 뭐 이놈아 들쑥날쑥 하냐네 막 북대기 속에 지잡듯이 여기 푹 주시고 저기 푹 주시고 그러네. 소리는? 소리는? 동학의 골짜기, 예? 네. 골짜기, 동학은 골짜기야, 예? 네. 응? 골짜기의 심장을 진동시키고. 시키고. 소리는? 소리성자구나, 예. 소리성자, 이놈아. 네, 네. 소리는 골짜기의 심장을 진동시키고, 폭포의 색깔은 허공의 뼈를 빼앗습니다. 탈출해요. 예? 풀 폭포가 내 자신인데, 성동이 한번 새겨봐. 6월에 소리 눈이 내리니, 몸 전체가 쇳덩어리와 같이 춥구나. 차갑기가. 아, 차갑기가 쇳덩어리와 같구나. 소리는 골짜기의 심장을 진동시키고, 폭포의 색깔을 허공의 뼈까지 빼앗아가는구나. 그렇지, 이제 일선이 한번 새겨봐. 6월의 소리 눈이 내리니 몸 전체가 차갑기가 철과 같다. 소리는 골짜기의 심장을 진동시키고 폭포의 색은 허공의 뼈를 빼앗습니다. 눈설자, 쇠철자, 뼈골자 요거 운자 따가지고 그를 하나 딱 치어. 응? 그를 하나 딱 지어봐. 이런 나.